저는 12장, 15장이죠. 15장의 스코핑 룰, RAII와 오너십 등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먼저 우리 박스라는 걸좀 이해를 해야 돼요. 박스가 앞으로 자주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스1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고, 얘는 박스 타입이에요. 박스 타입이고, 주소는 0, X01번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박스라고 하는 포인터를 박스 포인트 불식하고, 얘는 힙에 있는 뭔가를 가리켜요. 그죠? 힙에 있는 뭔가를 가리키고, 이 주소가 예를 들어서 0x11이라고 합시다. 힙에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isLT2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박스 타입은 얘는 isLT2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는 지네릭이란 말이에요. 그죠? 박스를 만들 때는 일단 let 뭐 박스 1 해서 얘의 타입은 박스이고, 그 박스의 지네릭 t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t의 값은 isLT2란 말이죠. isLT2 해서 equal 뭐예요? 6 요렇게 요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뭐 요렇게 뭐 표현하기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죠? 근데 다른 박스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박스에서 이번에 2번 합시다. 2번도 마찬가지 박스입니다. 박스이고, 주소는 0x, 여기 z가 들어있네. z 빼고 02고, 그리고 얘도 박스 포인트예요. 박스 포인트이고, 그리고 힙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얘도 마찬가지 주소 있겠죠. 0x012이고, 이번에는 이게 hello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hello 뭐라고 하나. 힙에 있는 데이터니까 얘는 나중에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월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지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가변적인 길입니다. 언사이즈니까. 그죠? 자, 요렇게 만들어요. 이때는 isLT2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스트링이 되죠. 그러니까 박스는 일반적인, 가장 일관적인 형태는 박스는 t입니다. t. 그러니까 지네릭 포인트네. t. 얘를 지네릭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지네릭 포인트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스마트 포인트라고도 해요. 스마트 포인트는 포인트인데 조금 똑똑해 보이는 포인트예요. 그죠? 포인트는 다른 말로 그냥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자, 이게 박스입니다. 근데 박스는 실제 물건은 힙에 두고, 그죠? 고기는 냉장고에. 예, 여기는 푯말만 붙여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몇 가지 있어요. 어쨌거나 얘들은 어떤 금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박스를 물건을 담아두느냐, 고기를 냉장고에, 이런 말이잖아요. 예전에는 정육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냉장고에. 지금은 다 마트에서 고기를 팝니다만은, 예전에는 마을마다 어떤 동네마다 정육점이 있어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아요. 근데 고기를 밖에다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있어야 될 진열대에는 푯말만 붙여놓는 거예요. 푯말. 무슨 푯말이냐니까, 고기는 냉장고에라고 하는 푯말을 붙여놓고, 실제 고기는 어디 있나요? 냉장고를 딱 가리키는 거죠. 이게 힙입니다. 이게 힙. 그러니까 얘가 힙이에요. 힙이고, 그리고 이 푯말 있잖아요. 푯말이 있는 거. 이 푯말이 있는 곳이 스택입니다. 이제 그게 박스의 역할이에요. 모든 포인트가 원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스는 그 외에도 아주 특별한 역할이 좀 있어요. 뭐냐니까, 트레이트 오브젝트에 쓰이고 있습니다. 트레이트 오브젝트가 뭔지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트레이트를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트레이트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음 에피소드 라이와 오너십 무버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